얘들아, 지금 저리 가. 저리. 아, 나 아직 안 잘랐어, 다. 밭에서 바로 따가지고 오이를 간식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, 아, 너무 무서워서 못 주겠어요. 야, 저리 가. 좀 가. 이 밥그릇을 밟는 애들이 어딨니? 깔끔해야 돼. 가. 어씨, 무서워. 어씨! 야, 저 안 가. 이 밥에다 흙 묻히면 어떡해. 아, 너네 너무 무섭다. 무슨 병아리들이 이렇게 전투적이야. 어, 칼 있어, 저기다. 삼계탕 된다. 이리 와라. 야, 정신 안 차려. 먹는 거 앞에서 정신 안 차려. 아이, 칼, 저기 가. 그냥 알아서 먹어라, 아이. 얘네 너무 무서워. 아까 방금 전에도 복숭아 먹였거든요? 와, 근데 이렇게 무섭게 달려들어. 저기, 좀 큰 오골개랑, 저, 폴리시랑, 막, 토종 애들도 있는데, 이 병아리가, 얘가 백봉 오골개, 얘가 청개 병아리들인데, 겁나 무섭습니다, 진짜. 아주 밥통에 들어가서 살아, 여기. 이럴 때 만질 수 있어. 아, 이뻐. 웬만한 닭은 다 만지면 도망가잖아요?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래요. 어? 밥만 주면 다 만지게 허용해줘. 너 문 앞에 오지 마. 나눠 먹어야지. 겁나 살벌하죠. 우리 집 오이는 얘네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. 야, 너도 와서 먹어야지, 얘들아. 어, 가, 저리 가. 지금 오이 하나, 그 조선 오이 큰 거 하나 잘라가지고 줬거든요? 저리 가. 좀 작게 잘라줘야 되는데. 안 잘라줘도 이렇게 잘 먹어요. 어, 그치. 어, 날라다니네. 아이, 귀여워. 싸우지 마. 싸우지 말고 천천히 먹어. 그리고 넌 맨날 밥통에 들어가 있더라. 너 너무 이기적이야. 너 절로 가. 나눠 먹어야지. 얘가 항상 밥통에 들어가서 장악한 애예요. 꼬리만 보고도 알 수 있거든. 알았어. 더 이상 없어. 가까이 오지 마. 많이 먹어.